OBS가 전해드린 대로 K방산 견제에 나서기 시작한 유럽이 또 비유럽산 무기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이 차기 자주포로 고가의 독일산을 전격 선택한 건데 유럽 일자리 챙기기 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평지를 달리는 철인형 화포. 멈추지 않고 포탄을 사격합니다. 독일이 개발한 원격 조종 곡사포입니다. 두 명이 운용하는데도 사거리 40에서 54km에 분당 9발까지 쏠수 있습니다. 이 전력이 영국 차기 자주포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8년간 영국 진출을 준비해왔던 K9 개량형은 배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격차와 함께 유럽의 결속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상 장비를 주도하는 독일, 프랑스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되도록이면 유럽산 제품을 쓰자고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국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노르웨이 신형 전차 사업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결과 한국산 K2가 우수했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두배 이상 비싼 독일산을 택했습니다. 나토 핵심 동맹국과 같은 기종을 운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미국 한국산 구매 자제를 강권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연합은 10년 내로 유럽산 무기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Car l'un des problèmes que nous avons en européen, c'est que nous restons trop divisés en matière d'industrie de défense. Notre fragmentation est une faiblesse. 우리에게도 새로운 전략이 요구됩니다. 신규 시장 위주로 개척하고 유럽에는 합작 등의 현지화에 우선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